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복귀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2년간 경제, 안보, 민생이 더 악화됐다 날을 세우며 총선 승리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복귀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복귀 후 첫 메시지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8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영입하고 회의실에 김구 선생 사진도 걸었습니다. 논란이 된 정부 여당의 역사관을 겨냥해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 총선 공약 4호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등 당 내부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반응을 밝히며 통합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